자, 수열 AN이 이방정식 AN에 대한 이방정식은 실근을 갖고 얘는 실근을 갖지 않는데 그러기 위한 AN을 N제곱분 AN의 극한을 구하래요. 그러니까 얘는 뭐 당연히 뭘 쓰고 싶어? 판별식을 쓰고 싶잖아. 판별식 쓰면 3N 플러스 1의 제곱 빼기 4AN이 실근을 갖는다니까 0 이상. 따라서 AN은 4분의 3n 플러스 1의 제곱. 뒤에는 실근을 갖지 않는다니까 얘를 2로 묶어내면 3n 마이너스 2니까요. 짝수 공식 쓰면 d1 over 4는 3n 마이너스 2의 제곱 빼기 4an이잖아. 얘가 허근 가지니까 보다 작다. 그러므로 an은 4분의 3n-2의 제곱이잖아요. 그래서 집어넣으면 4분의 3n-2의 제곱이 되고요. 그 다음에 극한을 구하라는데 뭐 n제곱분의 an이니까 여기를 n제곱으로 나누면 n제곱은 양수니까요. 나눔 부등함 바뀌고. 그 다음에 샌드위치 정리에 의해 오른쪽은 어디로 가는데? 2차분의 2차 극한은 4분의 9로 가잖아. 왼쪽도 4분의 9로 가네. 극한이 등호가 없더라도 극한 취하면 등호가 붙으니까 샌드위치 정리에 의해 리미트 n이 무한 들어갈 때 n제곱분의 a는 뭐다? 4분의 9가 답이 돼. 오케이.